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2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또 보합장, 그리고 1명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각각 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파인테크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퍼스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부문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제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한국공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하락의 공포에서는 조금 벗어난 느낌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좀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을 했던 것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일단 그 어느 때보다도 당연히 이제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수급의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수급의 개선을 좀 부추겨줄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또 반등력이 나오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보인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한 번 더 힘을 보태주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시총상의 대형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총상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얼마만큼 추가적인 반등력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시총상의 종목들이 꺾이지 않고 반등력을 유지를 해준다면 중소형주들이 그 종목군들을 따라서 충분히 한번 이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루 혹은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보태지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최근에 봤을 때 이 반도체 IT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좀 약한 반면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제 매기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제 좀 체크를 하자. 대신에 종목을 지금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현재 위치에서는 공격적으로 조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인가 혹은 두 번째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정말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고민할 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허가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가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만들어야 하는 제품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고 또 이제 그 제품군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에 차질만 없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장들이 계속 풀캐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도에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공장이 이제 완공을 또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주가에 탄력을 좀 붙여주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공장 증설에 따른 외형 성장과 실적을 기대하면서 현재 위치도 굉장히 이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의약품 허가 증가의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였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가 연결됐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인데요. 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가 일단은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부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그에 따라서 좀 심심한 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르게 움직일 텐데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인플레이션 속도에 대한 그런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다시 한번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조금 이게 완화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지수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전히 역대열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60일선의 저항선을 맞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이렇게 크게 반등을 줄 거다,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찾기보다는 그동안 하락에도 시장의 하락에도 잘 버티고 있고 또는 실적 성장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또는 태양광 같이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또 형성되는 그러니까 크게 좀 일반 테마라기보다는 로봇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처럼 실적에 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의 상하이 봉쇄 완화라든가 뭐 이런 이제 완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악재 속에서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쨌든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트레이딩보다는 좀 방어적인 자세로 좀 천천히 큰 대박 수익보다는 좀 꾸준히 좀 오래 가져간다라는 마인드로 실적이 좀 크게 상향되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미국 소비자 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파이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파이테크닉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폴더 부품의 핵심 부품이죠. 힌지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힌지 오랜만에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일단 이 힌지를 만드는 이제 폴더 부품 자체가 폴더 부품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나 이렇게 새롭게 적용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폴더 부품 시장이 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24년에는 애플도 폴더 부품을 출시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뭐 내용보다도 실적인데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글로벌 폴더 부품 출하량이 22년에 1670만 대, 23년에 2720만 대, 24년에 4210만 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거의 뭐 매년 50% 이상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24년 기준으로 전망치에서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하면은 PR이 두 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부터는 또 중화권 업체 중심으로 글로벌 제조사의 진입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겠다. 사상 최대 실적을 찍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약세 시장에서도 정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 여전히 정별 추세를 다시 유지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24년까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신고가 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폴더블 폰 업체 파인테크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